지금 여기 이 12,000원대 뭐 11,900원 이 자리 돌파가 이루어졌고 그 위에 이런 이제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이루어졌고 그럼 12,000원, 14,7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선이 나눠져 있는데 지지가 이게 기술적 반등. 그다음 여기서는 딱 맞게 들어가죠. 여기 딱 지지를 딱 받고 빵 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런 데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지지를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이 밑에 이게 제대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줘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패턴은 안 된다 했죠. 그러면 과매도가 또다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수 공략 지점은 여기 하단으로 빠졌을 때부터, 빠졌을 때 타이밍은 뭐예요, 이제? 이건 이제 장기 투자가 되는 거고. 과매도 구간이 돌입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가는 시점은 뭡니까? 아, 시세를 낼수 있는 구간, 타이밍적인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여기서 사버리면 13,500원이고 밑에는 12,000원이니까 리스크 관리가 안 돼요. 이미 12% 정도 빠지는 거죠. 이 주가가, 봐요. 이렇게 또다시 밑을 때려버리죠. 강하게. 딱 때려버리면서 뭐가 투매가 딱 나오죠. 거래량이 갑자기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바닥을 좀더 다지는 걸 확인하고,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여기에 사신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주가 빠지면 대부분 다 손절합니다. 왜냐하면 13,500원에서 만 원대까지 내려왔다. 35% 마이너스. 손절했겠죠? 그럼 팝니다. 팔겠죠? 팔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힙소가 되는 거예요, 힙소가. 돌파하는 시점부터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왜, 여기 딱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안 보고 요 자리를 우리가 끄었잖아요. 그죠? 안 보고 끄었지만 요 자리 다시 걸리잖아요. 요게 뭡니까? 이제 단기 고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돌파할 수 있다 없다. 돌파할 확률이 높죠. 왜냐? 밑에서 힙소를 주고 올렸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들이댄다. 괜찮아요. 괜찮은 선택이지만 100% 실지는 못해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얘들이 여기에서 곧장 이렇게 올릴지, 아니 여기서 한번 뺐다고 올릴지, 이거는 얘네들 마음이거든. 세력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 위에 고가 권역을 공략을 한다면 여기서 빠질 때마다 5%씩 추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넘어간다 생각하고. 그럼 100% 실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딥니까? 요 자리에서는 실을 수 있죠. 100%.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막혀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른다는 거죠. 대신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쉬었다가도 갈수 있다. 곧장 올릴 수도 있고, 대신 쉬었다 갈 확률이 높다. 봐. 요런 식으로 이제 또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고가 권역에서 100% 또 5천만 원 묻었다. 그러면 한 번만에 일주일만 10% 빠졌으니까 또 손절 쳤겠죠. 예, 그러면 500만 날라간 거예요. 자, 요렇게 또 움직이죠. 봐요. 왜 분할 매수를 고가에 해야 되느냐? 요게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또다시 V자 반등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좀더 실어줘야 돼요. 왜? 맞고 빠졌고, 맞고 빠졌고, 다시 또 맞고, 가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까지 만들어 놨는데 설마 빼겠나 싶다. 이렇게 보고 가는 거죠. 그렇죠? 튀겨 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12,000원에 매집했으니까 그 다음 자리 두 배는 얼마입니까? 24,000원이에요. 딱 걸리잖아요. 이 얘네들 패턴을 읽어야 돼요. 이 주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패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24,000에 조정 모이다가 다시 튀어 오르겠죠. 만약에 진짜 가는 종목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딱그 그림을 잡아. 땅, 따당, 땅, 땅, 따당, 땅, 땅. 맞죠? 그 다음 자리 48,000원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48,000원까지. 근데 이건 48,000원, 45,000원 정도에서 요 자리에서 이제 또다시 여기 조정을 좀줄 확률이 높습니다. 48,000, 24,000, 48,000원이면 첫 번째 12,000원 대비해서는 400%거든요. 쉽게 못 올려요, 이렇게.
얘네들도 물량이 지금 상당히 부담될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실적 확인하면서 가겠죠. 본인들이. 그래서 뭔가에 대한 웬만한 재료 없으면 400%를 한 번만에 못 올리거든요. 그러면 요 에코 마케팅, 에코 마케팅 맞죠? 에코 마케팅. 아, 실적도 엄청 좋아졌죠? 좋아졌고, 이것도 영업이익도 엄청 좋아졌고, 좋아졌어요.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게 아무리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라도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고, 실적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나는 그 밴드 가격대, 적정 가격. 자, 구해봅시다. 영업이익이 10323433740. 얼마야? 이거. 11,600만주. 여기에 41,050원. 16배. 전세 상거래 치고 나니까 저렴하다, 그죠? 한 20배, 25배는 가거든요. 아직까지 실적에 대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1분기 실적이었으니까, 우리가 3월달, 3월 말에 이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때 가격이 22,900원이었다. 그러면, 22,900원이었다. 이게 10배. 10배였던 거죠. 10배. PR이. 10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10배면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왜 이게 10배가 됩니까? 이게 지금 추정 EPS가 2,549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넣고 평균 PR 10배를 넣어서 25,400원 3월 말에. 그런데 이때 주가가 얼마입니까? 22,950원이잖아요. 22,95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2,000 나누기 2,549. 그러니까 9배잖아요. 9배면 이런 거에 9배면 엄청 저렴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